신디는 없냐? 근데 여기는 신디 그림이 없나 봐. 그치, 없지? 근데 이거 이렇게 열면 그림이 있어요. 신디하고 조조 찍어서 사진 올리면 시계 준대요. 이거 뭐 그냥 또 사면 나오는 게? 겉에가 주주가 아니고 신디엔애가 있는데 신디엔애도 안에 주주일 수도 있고 주주인애도 신디엔 쓰고 랜덤이에요. 아 랜덤. 어떤 사람? 다섯 박스 샀네. 아 진짜? 근데 여기는 신디 그림이 없나 봐. 이 안에 그림은 다 다를 수가 있대. 세 개 사서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확인해볼까? 네. 뭐야, 또 주주잖아. 과연 두 번째는 뭐야 주주잖아 아닙니까? 어? 아 망했어. 어떡해. 그냥 시계를 사겠다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한정판이야. 안 파는 게. 하지 말까 그냥 우리? 그냥 포기할까? 싫어요. 그람수가 다르구나. 왜 원 플러스 원이야? 첵스를 먹어볼까? 우유에서 초코맛이 느껴질 때까지 시크릿 주주 손목시계 받으려고 이만큼 샀는데 안 주면 울어야지. 봉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한정판 시크릿 주주 손목시계를 여운이에게 주기 위해서 샀는데요. 지금 나머지 그림이 안 나와서 벌써 네 개를 샀거든요. 근데 다 꽝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마치 원뿔 원이라 하나 사오고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사봤습니다.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. 오! 대박! 짜잔! 이번에 신디가 나와서 행복합니다. 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오곡 첵스. 소화가 잘 되는 우유. 안 먹어봐서 소화가 잘 되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로 택도 없는데? 먹어보겠습니다. 첵스! 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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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우유에 말아놓고 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눅눅해지잖아요. 뭔가 취향이었어요. 그래서 점점 색깔이 변하고 있죠.
이 국물을 이렇게 마무리로 딱 원샷하고 먹을 때는 부드럽게 먹는 그 시리얼이 약간 취향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시리얼을 그렇게 먹는 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극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. 시리얼은 바삭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!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드시는지 투표해주세요. 여기가 아닌가? 여긴가? 제가 이걸 눅눅하게 먹고 싶어서 막 이렇게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내는데 당첨 안 되면 어떡하지? 내가 지금 책세만 얼마를 챙겨. 제가 샀던 곳에서는 하나에 7,500원이었거든요? 거기서 4개를 샀지. 그럼 대충 3만원에다가 지금 2개 그리고 또 다른 맛 2개를 샀지. 그럼 마무리 못해서 한 5만원을 쓴 것 같은데 갑자기 현타온. 야 5만원이면 상술에 놀아나고 있습니다. 아휴. 이제 뭐 거의 한 달 내내 매 끼니 시리얼만 먹어야 되는 유통기한 낀가 이거? 2020년 11월까지 얘는 10월달까지 1년 동안의 양식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. 아 바로 이 초코 국물 웬만한 초코우유보다 맛있어. 마시멜로가 들어간 책스입니다. 뭐요? 이번엔 또 얘만 나오네? 여러 개를 응모해야 되겠다. 다시 넣어야지. 야, 너무 많다 이거. 근데 핑크가 또 너무 없네? 됐다. 몇 번 자르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. 이렇게 보통 자를 생각을 했잖아요. 아까 저처럼 보통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돼. 이렇게 길게 보세요. 이야, 이거 뭐 거의 우유 따르기의 정석 아닙니까? 뭔 소리요? 우와! 뭐지? 왜 이런 소리가 나지? 오! 신기하고 재밌는 소리가 납니다. 여기에는 이렇게 핑크와 초코 마시멜로우가 들어있습니다. 이야! 저는 오리지널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얘는 약간 초코맛... 아니 뭐야 딸기 향 같은 게 좀 나는데 되게 이질적인 딸기 향이 나서 저는 별로예요. 여은이 같은 경우에는 어 핑크다 하면서 지금 여은이 목소리가 아니었나 좀 전에 어 핑크다 이러 어 핑크다 이러면서 이제 얘를 맛있게 먹겠지만 어른의 입장에서는 네.
컨셉의 물이다. 와. 아니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당분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책스 안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. 우유는 뭐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이 먹으니까 배부르네요. 아 당연히 배부르는 건가? 자, 뭐 딱히 우유 먹고 막 그 속 불편하고 이런 적은 별로 없는데 사실 우유를 평소에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이건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?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